자, 아, 이렇게 바로 나오는군요. 네, 8강입니다. 자, 그, 거기서 이거 좀 하나 먹고 가죠. 아, 네. 목마르니까. 여러분. 네. 이거 저희, 아시죠? 주원이 형이 이거 먹고 이제 셋째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형수한테 따귀를 맞았다는. 네. 자, 먹고 마시고 말하겠습니다. 예. 어, 타서 먹나요? 저는 그냥 털어놓겠습니다. 아, 타서 먹은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아니, 이게 타서 먹는, 타서 먹으니까 좀 덩어리가 되는데? 아, 막 되게 쓸 줄 알았는데 안 쓰네요. 네. 별로. 오히려 잘 저기하면 약간 고소한 느낌입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이거 종윤이 형한테 뭐냐 물어봤더니 발기제라고. 야밤에 저 이따 해설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좋아. 네. 어, 해설 끝나고도 잠들 수 없을 걸? 꼬추 선 상태로 해설하면 어떡하죠? 그럼 좋지 뭐. 나중에 그러다 괴사 온다. 발기 상태가 너무 오래 유지가 되면 네. 그 저기 뭐야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된대. 발기 안 풀려가지고. 아 그렇게 말하니까 존나 무섭잖아요. 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푸딩딩하게 돼가지고 둘리된대 둘리. 아 진짜 그렇게 자세하면서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형이랑 좀만 더 친했으면 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누구 봤습니까? 해설할 때 그 전에 한 발 빼고 하래. 아 그... 미친놈. 자 보겠습니다. 이제 8강입니다. 어 근데 이게 오늘 대진이 특이하네. 이게 완전 개 랜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또 이제 프랑스 프랑스가 붙었어요. 저는 이거는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은 그냥 보자마자 정해졌어요. 마트위드인가요? 전 마트위드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포그바인데. 아 그래요? 네. 어. 아니 솔직히 제가 포그바 싫어해요. 네. 뭐 히든풋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포그바 존나 싫어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합니다. 잘하죠. 이 선수 축구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아 축구로만 따지면 존나 많이 잘하죠. 그럼 왜 마트위디죠? 저는 마트위디가 훨씬 더 감독이 필요로 하는 스타일의 선수다. 이게 그거죠. 이 선수는 어떤 저는 팀을 꾸릴 때 코어를 잡잖아요. 네. 저는 이 선수는 코어가 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포그바요? 포그바는 코어가 아니다. 그거죠. 이를테면 몸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어 어떤 남자가. 그러면 좋은 수트 사, 구두 사고. 폭발은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명품 시계야. 띵! 야, 이거, 나 이거야. 근데 시계 없어도 사용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면 블레이즈 마트위디는 제가 봤을 때는 빤스다. 물론 저는 팬티를 안 입습니다만. 그러면 없어도 되잖아요. 그건 나만 그런 거지.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팬티를 입, 너 팬티 입었죠? 아, 그렇죠. 그래, 얘는 팬티 같은 선수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 이거죠. 필수다. 네. 필수 불가결한. 필수, 근데 폭발은 정말 화려함의 극치인 스타일의 선수잖아. 네. 그래서 다 갖춰줬을 때 딱 하면 이를테면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엔 준우승팀을 우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야. 근데 블레이즈 마트위디는 그거라기보다는 유럽파권 정도를 챔피언스 리그 티켓권으로 올려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놓고 봐도 사실 이게 이 WPT라는 이 저 약자도 이렇게 써져 네. 있지만 월드 포지션 토너먼트잖아요. 잘하는 선수. 어. 냉정하게 실력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 조금 더 우위냐. 음흠. 저는 그러면 포그바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트위디가 결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둘은 엄밀히 따지면 롤 자체도 조금 달라요. 이제 물론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를 했고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저희가 토너먼트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냉정으로 실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포그바죠. 폭발로 가죠. 아 그렇게 무난하게 동의할 정도입니까? 아, 왜냐하면 네. 사실 그냥 제가 폭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아씨 뭐예요? 그거야 뭐냐면 나는 폭발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거든. 네. 근데 옆에 누가 과하게 누구를 빨지? 그러면 반대급부로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원 형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아니 나는 폭발가 그렇게 싫진 않았어.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좀 잘 좀 하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옆에서 모말함 와 폭발 씨발 존나 잘한다 이러니까 약간 반대급부로 뭐 씨발 저거 저렇게 잘한다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주원 형은 제가 그 뭐라고 해야지 입중계든 뭐든 이렇게 이스타TV로 이제 저도 중계 없는 시간에는 집에서 이제 비밀에서 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저 웬만하면 이스타TV를 보거든요. 이게 보고 있으면 포그바가 예를 들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선수 두 명 사이로 이렇게 툭 하고 패스 찔러져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그래. 아 근데 다른 미드필더도 그 정도 하거든요. 해 좀 공중 찬다는 애 그 정도 못하는 애가 어딨어. 근데 지원이 형 와 진짜 포그바 아, 개 잘 찬다 존나 잘한다 진짜 뭐 이러니까 난 느낌이 진짜 이거 괜히 제가 재수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불똥이 어만대로 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지. 포가 잘하죠. 잘하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블레이즈 마트위디는
세 자리 때 억 선수 맞아요. 네. 뭐 500억, 400억. 근데 얘는 네 자리 때 네 자리 때 갈 만한 선수인 건 해. 맞아. 그러니까 실력 플러스 스타성 여러 가지로. 네. 폭발로 가겠습니다. 예. 네. 와! 이건 좀 힘드네. 자, 우리가 모드리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왜냐면 이 선수는 이제 결승급 선수이기 때문에. 네. 모드리치 얘기를 해보죠. 아, 근데 모드리치, 아, 예, 일단. 네, 모드리치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아니, 좋은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장점에 이게, 다른 선수 이런 거 써놨잖아요. 네. 저는 이게 말 다 했다고 보거든요. 아, 그쵸. 메날두 시대를 종식시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야! 니네만 그만해 먹어라고.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에 첨언할 수 없을 활약을 했죠. 아, 그렇죠. 모드리치만한 중앙 미드필더가 과연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극소수다. 그리고 모드리치가 올 시즌 폼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거 맞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 말미에도 좀 그랬고. 예.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리고 특히 발롱도르 타고 나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근데 아, 저는 이 발롱 위너고 정말. 예? 위대한 선수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수고 정말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죠. 맞아요. 근데 저는 내가 감독이라면 전 비달습니다. 저도요. 왜냐면 때문에? 저는 비달을 존나 좋아하거든요. 저 이게 개취는 비달이야. 근데 여기서는 모드리치를 골라야죠. 그런가요? 저는 개취는 비달이에요. 왜냐면 네. 비달 같은 플레이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승자는 모드리치다. 상징성 때문에? 아니 그냥 모드리치다. 축구를 더 잘하고 난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폭바 안 써. 마티디 써. 근데 고르란 포그바 고른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네. 축구를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쓰면 돼. 이 둘이 쓰면 이 둘이 같은 팀이면 이 둘이면 진짜 존나 쩔지. 이 뒤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누구 하나 얘기할까? 뒤에 이찬동 써도 돼. 아 이찬동. 찬동이. 이찬동 쓰고 이찬동 쓰고 앞에 모드리치 비달이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월드컵 우승 가능하다. 아, 네. 그러면 되거든.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모드리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근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감독이면 비달 쓰거든요. 네. 근데 모드리치가 가지는 저 발롱도르 위너.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리베리 그리고 슈나이더 이 두 선수가 발롱을 뺏겼다. 예. 그러니까 그해 발롱에 뭔가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는. 근데 모드리치는 솔직히 물음표가 없었어요. 아 그래? 그냥 모드리치 받았을 때 느낌표였습니다. 그럼 모드리치 그렇지, 이거였어요. 그죠 모드리치.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모드리치를 이건 네, 뽑아야 되지 않나. 대중이 나쁜 겁니다. 네. 이 비달 4강급이거든요. 저는 비달 결승급으로 봐요. 그럼 그래 결승도 가도 네.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명예로운 어떤 이 그냥 단순히 대중이 없었다. 자, 모드리치 가겠습니다. 네. 동갑이구나 둘이. 근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싸울이 좀 오래 뛴 것 같은 느낌이지? 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여기저기 이거잖아 유상철급이기 때문에 예, 많이 뛰니까 저는 싸울이거든요. 이거? 아 이거 싸울이죠. 예, 이거는 좀 네. 저는 조금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건 싸울이죠. 코바치치가 왜냐면 올해 같은 폼을 두어 시즌 더 보여줘야 돼. 두 시즌. 왜냐면 지금 시즌 진짜 좋아 코바치치. 네. 그래서 요거대로 두어 시즌 보내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제가 뭐 딴 데서 얘기했지만 코바치치 캉테 조르지뉴는 맨시티 리버풀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중앙 그 딱 주전 세 명만 봤을 때는. 네. 그러나 싸울이다. 이건 싸울이죠. 네, 이거는 사실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건 싸울 갑니다. 네. 야, 얘는 이게 그 커리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얘는 이제 파릇파릇한 새끼고. 멜루 좋은 선수거든요. 예, 이건 균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멜루가 되게 좀 그러니까 96년생이면 그러니까 얘는 유럽을 일단 늦게 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지난 시즌 되게 늦게 왔지. 네, 그레미우 소속이었다가 예. 이제 바르셀로나에 합류하게 됐는데. 제가 그 멜루 선수 처음 뛰는 거 보고 그 해설 중에 와 이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선수 같다. 그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 무리 없이 마치 너가 히든풋볼에 녹아들듯이 너가 이제 왜냐면 그 굉장히 경솔하고 네. 경고망동하기 때문에 히든풋볼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꿀의 DNA가 이 크라이프이즘이 없는 데서 있다 왔는데도 그냥 아 얘 유스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멜루를 보면서 아 그 저는 솔직히 사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재수 없어. 근데 너무 주댕이, 잘하니까 문제지. 주댕이를 너무 털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력으로는 저는 인정하는데. 존나 잘하지. 예, 재수 없어서 그렇지. 아 그리고 저는 그때 딱 생각했어요. 멜루 보면서 아 이게 그 사비 새끼가 말하는. 그래. 바르샤 DNA. DNA가 있다. 예. 얘는 DNA가 있는 애야. 네. 샤비가 인터뷰 보면 그러잖아요. 가끔 간혹 바르셀로나 출신이 아닌데 그 DNA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 네, 맞아요. 그거 얘기했던 애가 바로 그 카솔라 아니에요. 카솔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잖아. 넌 그거 어디서 배웠냐? 너 어디서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그런 그게 전부적인 거. 전부적인 거.
그게 샤비가 얼마나 사실 자존심이나 어떤 그 자기 근자감이 센 거야. 네. 너 뭐 배웠니? 아, 나 바르사 나는 그걸 깔고 가는 거 아니야. 너 어디서 배운 적 있어? 근데 어떻게 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쵸. 근데 카솔라는 뭐 축구를 존나 잘하니까. 네. 근데 이건 균도 아니죠. 균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카솔라 이번에 골 넣는 거 보면. 네. 아, 예. 그리고 요새 비아레알이 좀 좋아요. 예. 네. 네. 아, 나 카솔라를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이 새끼 욕 존나 먹었던 선수라니까요. 근데 얘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못 보여줬어. 그리고 고레츠카도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못 컸지. 아. 근데 이건 그래도 고레츠카 아닙니까? 저도 고레츠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WPT가 기본적으로 16강까지는 많이 안 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 그래요? 그게 너랑 나랑 진짜로 취향이 약간 비슷해서 그래. 아, 주원 형이랑 16강부터 턱도 부딪혀.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스타TV가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저는 대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팬들 되게 많아요. 저보다 오히려 요즘은 팬카페나 그 커뮤니티에 가면 진짜 축구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 그 축구에 아는 기준이 방송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칠 수 있는 거 텍스트로. 네, 그렇죠. 머리에 든 게 많은 분들. 네. 근데 주원형 같은 캐릭터는 축구계에 없어요. 혼자 독보적인 캐릭터거든. 혼자 삐죽 튀어나와 있어 이런 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원형 해설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원형이 해설을 잘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해설은 이 경기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도 해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단순히 아는 지식을 쭉 나열하는 거는 좋지 물론 그것도. 네. 근데 여러 해설이 있어야 되잖아. 경기 몰입감 높이게 하는 거는 저는 주원형만의 해설은 잘 없습니다. 가끔 재밌는 경기 주원형이 하지 그러면 옆에 있는 보는 사람도 이렇게 흥분한다니까. 아, 형이 그래요? 거기에 진짜 쏟아져 들어가니까. 저 주원형 해설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스타TV에서는 사실 그건 이제 사실 해설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형들이 하는 우리 그냥 같이 막 보면서 네,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약간 그 이제 뭐 동네 형들이랑 축구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건데 주원형이 진짜 각 잡고 해설하는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나 주원형이 이제 재밌는 경기 K리그 붙으면 그게 이제 완전 찰떡이죠. 형이 이제 K리그 중계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형의 장점이 다 나온다고 봐요. 아,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제가 지금도 중계중에 쓰는 멘트 중에 제 주원형 거 그대로 갖다 쓴 것 좀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일반인이었고. 아하. 일반인이었고 전북 경기를 보는데 주원형이 무슨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위치를 먹어 커버해 줘야 되는 선수 누구냐? 수명 미드필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와, 이 사람 되게 해설 잘한다. 아, 그래. 아, 좋다니까. 누구지? 하고 네. 내가 찾아봤거든요. 단순히 옆에서 주원형이랑 같이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아무 뭐 설시 뭐 0.1도 없나요? 어떤 거? 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원형 맨날 얘기해요. 그 딴 데 가서 얘기해. 최고의 B급 해설위원이다. B급 중에 최고다. 그거 뭐 그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 야, 난 그 얘기 다른 데 가서 자주 하거든. 최고의 B급 해설위원이다. 난 B급 감성을 가진 해설위원 중에 이주원만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아니 해설위원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지현이형이나 한의원님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의원님이랑 장의원님이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축제를 들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주원형 같은 캐릭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달수아저씨 같은 박문성 의원님 같이 아, 그렇죠. 톤 되게 좋고 듣기에 라이트한 유저들이 봤을 때 편안하고 거부감 없이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건데 저는 주원형의 장점은 거기에 있다. 고레츠카로 가죠. 네, 고레츠카. 예. 야, 난 이거 둘 다 좋아하는 선수인데. 형은 램지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건 램지거든요. 네. 근데 한 명 골하면 나인 골 아니죠?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예. 램지 나인 골란. 네. 채팅창은 지금 램지가 좀 압승인데. 예. 오, 램지 많구나. 야, 솔직히 전 마음은 램지예요. 난 램지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근데 나인 골란 아닌가요? 아, 근데 저 램지는 그러니까 약간 얘기했잖아. 존나 좋아해. 네. 근데 여기서 고르라면 전 나인 골란을 고를 것 같아. 근데 최근 폼 보죠? 얘가 전 저는 나인골란은 다시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아, 이 새끼는 스팔레티 밑으로 간 게 실수예요. 실수였어. 전 나인골란이 이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축구적으로 정점 찍고 이제 아예 다시 반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예전에 루카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클래스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근데 제가 잠깐 루카톤이를 보면서 토니는 클래스가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아, 그래.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말려가니까 갑자기 막 좀 그러긴 했는데 나인골란이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 근데 그거 고 이 타이밍 스팔레티 타이밍을 뺀다고 보면 나인골란이 더 많이 보여줬고 더 많이 완성형으로 축구를 했죠.
우리 램지는 보여준 게 없는 건 아닌데 이 선수가 문제는 뭐냐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타이밍을 부상으로 날렸습니다. 네. 아 그래서 솔직히 전 제가 아스날 팬이었으면 램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 많아요. 그래서 네. 나는 램지를 좋아했는데 아스날 팬들 중에 램지 간다 그랬을 때 네. FA 내보낸다 그랬을 때 절반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못 잡았냐 저거를. 근데 반 사람은 저렇게 나가는 게 맞다. 네, 저도 전 만약에 제가 아스날 팬이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부상을 날려먹은 게 얼만데 저거 시간 지난다고 나아질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그렇죠. 스탠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를 데리고 있으면 나가면 아쉬운데 데리고 있으면 또 고통받았을 거다. 왜? 또 부상당했을 거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정말 고르라면 저는 나인골라는 저도 보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일부러 뭐 우리가 지금 이미 분량은 나왔기 때문에 전화해서 빨리빨리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이건 나인골라는 맞아요. 저도 결승급 대진이 나왔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4강 이상급 대진인데 16강에 나왔어요. 너무 빨리 만났죠. 저는 딱 이거예요. 선호하는 스타일 라키티치입니다. 저는 선호하는 스타일도 크로스입니다. 아 그래요? 난 토니 크로스는 보면 네. 난 다시 태어나면 이런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요. 뭐 예쁘게 차는 선수요? 볼을 존나 멋있게 차는 선수. 얘가 간지나게 차는 스타일 아니야?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레알 마드리드 이미지 하면 생각나는 게 토니 크로스야. 약간 귀공자 이미지. 아 그렇죠. 레알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잘생긴 선수만 쓴다. 잘생기고 깨끗하고 네. 어, 이런 하얀색 유니폼과 어울리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좀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올 그래. 정도로. 나는 레알 마드리드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더 중추는 모드리치잖아. 네. 근데도 저는 토니 크로스가 아 이미지만 놓고 축구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미지는 얘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구나. 이런 느낌? 약간 되게 왕자 같은 느낌. 그렇지. 레알 네. 마드리드의 왕자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 있어요. 저는 제가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저는 라키티치예요. 많이 뛰어주고 테크닉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패스도 잘하고 네. 그리고 일단 밸런스 잘 잡아주고. 아 근데 이거는 아 모르겠어요. 저도 크로스를 좀 고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크로스가 보여준 게 일단 너무 많고 라키티치가 보여준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닌데 크로스는 독일이 잘 나갈 때도 항상 잘했었고 그치. 레알 마드리드가 잘 나갈 때 너무 주축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챔스 3연패의 주역 중에 하나입니까? 그리고 존나 잘해요. 존나 잘해. 네. 봐봐 진짜 교수야. 네, 축구를 가르쳐줘. 라켓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누가 낫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호불호와 스타일 차이지. 그리고 그 크로스를 고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존나 쳐 발리는 경기에서 라키티치를 투입한다고 해서 전세가 확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크로스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약간 틀을 바꿀 수 있는 네. 스타일의 선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패스가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토니 크로스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저 토니 크로스 가겠습니다. 아 미안하다. 네. 이건 알칸타라입니다. 네. 예. 바이날둠 되게 좋은데 이건 알칸타라예요. 16강 되게 많이 갈리네요. 예. 이거는 네. 그냥 알칸타라입니다. 네. 네. 이게 바이날둠 존나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축구력으로 따졌을 때 두 선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바이날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냉정하게 지난 시즌에 알칸타라와 바이날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좀 비벼볼만 했을지도 모르겠네. 네. 알칸타라 자체가 제가 보기엔 축구를 그냥 더 잘한답니다. 네. 예. 티아고입니다. 예. 알칸타라죠. 이것도 설마 포그바 그럴 건가? 아니죠. 예. 야 짜지고, 네 모두 갑니다 이거. 이거 네. 이거 뭐 더 얘기하지 맙시다. 네. 예. 오. 전 이거는 사울 리게즈인데. 사울 리게즈. 네. 저도 사울 리게즈예요. 예. 사울 리게즈 맞아요. 근데 사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네. 꽤 올라오는구나 얘가. 근데 대진운이 좀 좋아요. 아 대진운이 좀 좋아. 아 예를 들어서 모드리치 만났으면 떨어졌지. 그래. 전 사울 리게즈. 예. 사울 리게즈가 얘도 약간 그 언성 히어로야. 그래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나인골란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사울이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건 사울이 낫다고 봐요. 네 멀티성도 좋고 뭐 이제 그리고 진짜 얘가 빅경기에서 엄청 잘해요. 클러치가 쩐다니까. 네. 그 결승골 딱 넣고 이기는 경기가 많아. 어린데 진짜 빅경기에 그래 강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94년생 안 같아. 아 나이가 존나 많은 거 같아. 난 한 서른 된 느낌이란 말이야. 네. 네. 근데 크로스도 좀 그래요. 전 토니 크로스 한 87년대 그래. 막 이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90이잖아. 네 90이에요. 싸울 가고 싸울 리게스. 자 미넨드 돌문. 그러네. 자 패배팀. 패배팀에 있었던 그러네요. 선수들. 둘이 뭐 겹치는 게 많네. 알칸타라 아닌가요? 알칸타라죠. 테오 알칸타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만약에 저는 그 펩이 티아고 알칸타라를 그대로 떠올라고 그랬었잖아 원래. 네, 그쵸, 맨시티로 그쵸.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어. 그대로. 왜냐면 알거든. 씨발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축구력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이게 침 발라놨던 게 아닌데 안 됐죠. 얘죠. 티아고죠.
이거는 전성기 대 전성기로 붙어도 아, 게임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아, 이거는 한참 더 배워야지. 후배잖아, 독일. 아, 토니 크로스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갑자기? 아, 애초에 늦게 나왔구나. 네, 후배지. 네. 많이 배워라. 네, 토니 크로스죠. 토니 크로스고. 아, 근데 이거 너무 갈리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 그 뭐야? 그러니까 딱 만만하게 이렇게 붙을 수 아니야. 없는 거 이거 그냥 게랜돔이야. 아니, 그러니까 대신 아, 대신이 어. 이렇게 너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드리치고. 토니 크로스 티아고 알칸타라 이거는 좀 자, 갈릴 이, 수 이것도 있죠? 결승인데. 이거 결승급이에요. 아, 저는 토니 크루스거든요. 왜죠? 그냥 아 형이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존나 좋아하고. 저는 티아고 알칸타라. 아 그래요? 네. 나 이거 토니 크루스 존나 좋아해 나오고. 그러니까 토니 크루스가 이 뭐 3연패 주역이고. 그렇지. 독일에서도 잘했고. 어. 그거 다 인정하겠는데 저는 그래도 티아고 알칸타라가 뭔가 활용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높지 않나. 지난 시즌에 토니 크로스의 폼이 약간 오락가락했어요. 네. 그런 게 좀 아쉽고 지난 시즌에 티아고 알칸타라는 팀은 나빴지만 알칸타라를 빼고 경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중원에서 혼자 축구를 했어요. 바이어는 혼자 축구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중대장이 다 경기를 말아먹을 때 혼자 축구했다. 중대장이 모두에게 실망했지만 티아고에게는 실망할 수 않았다. 없지. 네. 네. 이거 전화찬 씁시다. 네.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맨날 그 찬우 형이랑 영종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황도균의 소리는 누가 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있나요? 근데 솔직히 독일 쪽으로 하면 저는 김현민 기자한테 전화를 할 것 같지만 아, 예. 근데 김현민 기자는 사실 너무 진지하게 아, 이렇게 예, 들어가는 맞아요,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자, 주원이 형은 지금 이제 아이와 잘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 여러분 그 지금 12시 반인데 니네 라이브를 보는 사람이 지금 이제 몇 시간 전에 출산을 한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라는 게 너네는 도대체 어떻게 너네 주변에 친구들 없니? 아 친구들이 애를 안 낳았을 수도 있죠. 어 그런가요? 예. 환영. 환영 지금 독일 있잖아. 보이스톡. 지금 시간대 괜찮은 시간대 아닙니까? 8시간 차이 나거든요. 독일이랑. 4시 반. 오후 4시 반? 오후 4시 반. 그럼 괜찮네. 보이스톡 해볼까요? 해볼까요? 누가 지금 차범근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냐? 차범근 감독님 번호 있나요? 아니요. 나 아, 누군지도 모를걸? 저는 옛날에 기자 때 한번 인사했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지 않을까. 경포 감독님 안 돼요. 지금 주무실 시간이라. 환영 바쁘신가 보다. 그런가 보다. 너 혹시 전화할 사람 있나요?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거의 형이 아시는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겹치긴 한데. 높아서 예. 이럴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박찬하 위원님을 안다든지 왜냐면 분데스리가를 또 하고 계시니까. 박찬하 위원. 네. 전화 가능한가요? 아니 몰라요. 그래서 아. 얘기하면 이럴 때 많이 알았더라면 아, 예, 예, 좋지 예, 예. 않았을까. 아 이명철 어때요? 이명철. 어 되나요? 아, 이명철 되죠. 어 좋아 좋아 그래 네. 한번 가보자. 어 이명철을 좋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새끼 요즘 좀 비싼 척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전화를 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여보세요. 사장님 바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하시죠 지금? 중계 준비요. 이따가 리버풀 경기 하시지 않나요? 예. 아, 역시 코비네요. 당연하지. 네, 아 다른 건 아니고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세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 방송이요? 아 인터넷 방송? 형. 아 저기. 아 안녕하세요, 박중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아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WPT 월드 포지션 토너먼트라고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진행을 하는데요. 아 이상한 이상형이요? 이상한 말고요. 예,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네. 김현애 예, 기자님이랑 예. 이상한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 진짜요? 아, 저는 아, 이상형인데 예. 예. 네. 지금 4강전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 하고 있는 티아고 알칸타라랑 토니 크로스가 붙었어요. 어느 선수가 더 좋은 선수냐? 아 예. 지금으로서요? 네. 그 이 알칸타라랑 토니 크로스 둘 중에 누구가 더 좋은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명철 해설위원의 어떤 이 고견을 듣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저는... 사람이라고 고견까지 듣는 아 예. 아유 뭐 고견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데. 아 예. 네, 그냥 저는 그냥 딱 답 말하면 되나요? 어 예. 어 좋아요. 이런 거. 아, 잠깐만. 예. 아, 잠깐만요. 예예 예. 예. 그 이거 보자마자 예. 갈렸나요? 듣자마자? 아 저는 듣자마자 조금 갈렸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너무 요즘 시즌만 좀 좁게 생각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티아고 알칸타라. 아, 티아고야. 아, 역시. 예. 왜죠? 아 저는요 일단 그 티아고 알칸타라가 요즘 저 미넨에서 뛰는 걸 보면은 예전에 저기 하비 마르티네스 있었던 삼선에서 뛰어도. 뭐 기본적인 수비나 배급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안정적이고 조금 더 예, 그 여러 활동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토니 크로스가 저 원볼란치 위치에 서었을 때 되게 좀 불안하거나 좀 압박을 못 벗어나거나 등등의 좀 요인이 많은데, 티아고 알칸타라가 오히려 이렇게 중원의 여러 영역에서 뛰는 부분은 훨씬 안정적이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축잘알이에요. 그죠. 아, 예. 자, 지금 그 이명철 해설은 이거 유튜브 저희 이거 요 컨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진짜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아, 저기요? 받아들여질지 예. 모르겠지만, 예. 어디서 뭐 저는. 하시는 누군지를 먼저 얘기 좀 해주시고, 예. 네. 왜냐면, 목소리만 듣고서, 아, 이 사람이 누구나, 누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명철 해설이 이렇게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습니다. 예. 그쵸. 얘도 저랑 똑같은 전국을 찔렸네요. 개그예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저기 스포츠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명철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러면 다 네. 이제, 아, 네. 요즘 프리미어리그 중계 때 워낙에 또 호평이 많은 분 아닙니까? 아유, 호평 말고 아니, 호평은 네가 봤지. 저 존나 봤죠. 그거 진짜 욕 많이 먹어. 넌 그래서 이등불이야. 성환영만큼은 아닌데. 그 형은 네. 아유, 덕원이 호평 되게 많으세요. 아유. 네. 얘가 그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늦은 시간인데 이명철 선수는 고맙고요. 예. 조만간 저희 컨텐츠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예. 아, 이거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토니 크로스가 그 챔피언스 리그 3연패, 그리고 독일의 이 월드컵 그 우승의 주역이었을 때보다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점에서 좀 일찍 내려온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쭉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내려와서 유지 중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좀 이게 이명철 위원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설득을 잘합니다. 그래. 설득을 잘한 것도 있고 그 음성이 좋아. 이거는 한승민 위원이 그 이제 스포티비 같이 해설하시는 한승민 위원이 한 말인데 이제 제가 AC 밀란이랑 베로나 경기를 최근에 해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승민이 형이 그걸 딱 듣더니 야, 너 해설 퀄리티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그냥 뭐 전술 얘기나 뭐 이런 걸잘 하더라. 근데 그 이명철과 너의 뭐 이제 퀄리티는 사실 난 비등비등하다고 보는데 음성. 니네 둘은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명철은 구라를 쳐도 진짜 같은데 너는 진짜를 얘기해도 사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명철 의원이 보니까 음성이 진짜 좋긴 해요. 실물 그때 이제 현장 가서 봤었는데 음성은 확실히 좋다. 그렇죠. 매치가 안 되죠, 사실.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많이 안 되죠. 음성이 그만큼 좋다.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칸 티아고로 갑시다. 네, 티아고 알칸타라. 네. 자, 이러면 이건 사실 저는 이건 모드리치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근데 모드리치인데 근데 이게 모드리치가 만약에 발롱도르를 못 탔으면 이거는 좀 붙어볼 만하다고 아니야 난 그래도 모드리치라고 아 그래요? 저는 모드리치는 수상 경력과 상관없이 지금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모드리치라고 봅니다. 아 근데 저도 모드리치라고 보긴 하는데 아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지금 투표를 하라는 의견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예. 투표를 해도 모드리치 쪽이 좀 압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네. 야 오히려 아까 투표는 티아고 알칸타라랑 토니 크로스가 했으면 투표가 비등비등했을 거야. 그게 결승이었으면. 근데 네. 이거는 저는 모드리치에 기운다. 아까 거는 오히려 투표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거는 모드리치 쪽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요거 쪽으로 모드리치 이렇게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리치가 중앙 미드필더 최고의 미드필더다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덕배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캐디비는 이제 공격이니까 네. 공미로 보고요. 자, 랭킹 야, 이거 압도적이네요. 이건 뭐죠? 이게 이제 다른 지금 우리가 이걸 공개해 놨거든. 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 그랬는데 웬 포그바 이 포그바 이 뭐냐? 이거 주원이 형이 했나?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니고 토니 크로스, 라키티치, 알칸타라, 혹시 비달 혹시 우리가 봤던 선수들이 상위권에 있고 네. 포그바가 의외네. 프레드가 어딥니까? 프레드. 프레드는 뭐 있나요 여기? 아 이게 순위권 안에 안 들어가면 또 이렇게 뒤로 쭉 빠지. 아. 야, 캐시에보다 미치다. 아니, 0이야, 0. 야, 캐시에보다 미치야.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바클리, 은돈벨레, 맥토미나이, 바렐라, 이렇게 쭉 가네요. 나인골란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우승 횟수는 다 0이고, 아마, 여기 우승이 케이타인 분도 있고, 코케가 우승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너무 팬심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 한 여기부터라고 봅니다. 알칸타라부터. 비달이나. 저는 6위까지. 그렇지. 예, 저는 뭐 비달 정도까지. 이 정도부터 이제 우승 의미가 좀 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티아고 알칸타라를
어떻게 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사실 분데스리가가 우리나라에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네. 리그가 또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프리미어리그 그다음에 라리가 그리고 그다음에 분데스리에 저는 좀 비슷비슷한데 세리에는 좀 그래도 옛날부터 보신 오리지널 마니아들이 많아요. 네. 찬호 형 같은. 네, 찬호 형 네. 같은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 티아고 알칸타라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으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WPD 주영 미드필더 직접 참여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전화 연결 말고 직접 하니까. 아 근데 이게 오늘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거든요. 네. 다른 방송도 봤는데 직접 참여해보니까 이게 또 고르는 재미가 있는데 고민이 졸라 되네요. 그래. 근데 그나마 이번에 대진이 뚝뚝 떨어지게 돼서 그렇지.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는 고민 많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고민이 좀 되는 거 빼고는 또 이런 식으로 선수를 골라보는 것도 이런 컨텐츠 해도 되게 재밌겠다. 재밌습니다. 예, 네. 좀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네. 네.